A history of salt. 소금의 역사. From the Stone Age to modern times.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to B까지. 그래서 Stone Age 하면 석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석기 시대 때부터 근대, 즉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nowadays, 오늘날 우리는 자, 대부분의, 자, most kitchens니까 대부분의 부엌에서 소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흔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금이 매우 rare, 귀했고, 자, 희귀하고, 드물었고, 또 이 귀한 광물이었습니다. Back in the 6th century 하면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6세기 소금은 심지어 자 심지어 가치가 있었습니다. As 뭐만큼 금만큼이나 많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부엌에서 소금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금은 희귀하고 귀중한 광물이었습니다.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금은 심지어 금만큼이나 가치가 높았습니다. During 뭐뭐 동안 석기 시대 동안에 이때는 우리 농사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라로고 많은 붉은 살코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다 그죠? 자, 근데 이 빨간색 고기는 이 붉은 살코기는 자연적으로 원래 소금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because 사람들은 did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소금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고기 먹으면 그 안에 소금이 당연히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굳이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 자, 에즈 뭐함에 따라서 농업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밀과 쌀을 더 많이 먹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육식보다는 곡식을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빨간 고기에 들어있던 붉은 살코기에 들어있던 이 소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They had less salt in their diet. 식단에서 소금이 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had to 뭐 해야만 했어? had to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과거니까 had to 원래는 have to인데 search for 뭐뭐를 찾다 다른 방법 어떤 방법 이렇게 꾸며줄게요. 우리 부정사 배우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죠? 소금을 얻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염전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암석에 소금을 먹는다든가 그랬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석기 시대 동안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합쳐서 석기 시대 동안에 사람들은 많은 붉은 살코기를 먹었습니다. 붉은 살코기는 자연적으로 소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소금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보편화가 되고 사람들이 밀과 쌀을 더 많이 먹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식단에 소금을 덜 먹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덜 섭취하게 되었어요. 식단에 소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Okay. 대략 기원전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원전 6000년 경에 지금으로부터 그럼 한 8000년 전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가 이제 0년이다. 여기가 이제 BC 구간이거든요. 여기 6000이니까 현재가 며칠인가? 2023년인데 2000이라고 할게. 2000이라고 하면 요거 2000, 6000 더해서 현재로부터는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채집하기 시작했어요. begin은 ing도 되고 to도 됩니다. to collect도 가능합니다. 소금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호수에서. 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와우, 대단한데. 우린 지금 바다에 사는 거죠. to 뭐 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목적, 왜? 음식에다가 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먹으면 닝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소금을 딱 치면 더 맛있지. 풍미가 올라오죠. 그러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넣어 먹기 위해서 소금을 채집하기 시작한 선생님, 근데 거예요. 네. 기원전 6000년 전이 6000년 전 아니에요? 8000년 전. 아니지. 왜냐하면 기원전이 요게 이제 예수가 태어난 날. 그죠? BC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6000년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은 예수가 태어난 후 2000년이잖아. 그래서 합치면 8000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This is the oldest recorded history of salt production. 이것이 the oldest, 가장 오래된 기록된 역사입니다. 소금의 생산에 있어서. 소금을 만들어 먹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 남은 걸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자, the oldest, 우리 최상급 썼네요. 가장 오래된. 기록했어요.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과거분사 썼습니다. 기록된 소금의 생산에 대한 기록된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But there were other methods. 다른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 소금을 채취하는 다른 방법들 역시 있었어요. 꼭 강에서만 채취한 것이 아니라 오브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People in Central Asia mined rock salt underground around 4,500 또는 4,500 BC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 보면 앞에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쪽에 이렇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데 있죠?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락솔트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암염 이게 뭡니까? 암석으로 된 소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 바위 이거를 지하에서 채굴 합니다. 대략 한 언제쯤? 기원전 4500년쯤. 그럼 한 요쯤 되겠네. 요쯤 되겠다, 그죠? 기원전 4500년 전쯤에 암염을 채취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기원전 6000년경에 중국인들이 호수에서 소금을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것이 소금의 생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소금을 채집하는 다른 방법 또한 있었는데요.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은 기원전 4500년경에 지하에서 암염을, 즉 소금 바위를 채굴했습니다. 어라운드 또 대략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자, collecting도 됩니다. to collect도 되고, 왜? begin이라는 동사는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소금을 어디에서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증발된 바닷물. 증발. 바닷물이 자연적으로 얕은 바닷물이 증발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 소금만 남은 거지. 그걸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직접 끓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한 기원전 800년쯤 되니까 중국인들이 소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뭐 함으로써? 이제는 바닷물을 끓임으로써. 바야 이제 뭐 함으로써. 그래서
바닷물을 강제로 끓여가지고, 바닷물 떠와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take took 시간이 걸렸어요. 더 적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보다 바닷물이 증발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보다는 내가 끓이면 더 빨리 되잖아요, 그죠?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증발된 거니까, 과거분사. 증발된 바닷물로부터 소금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00년쯤 되니까, 쯤, 중국인들은 바닷물을 끓임으로써 소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닷물이, 요거 뭐죠? 증발하다, evaporate. 증발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과거니까 걸렸다. 이러한 방법들, 즉, 이러한 방법들 소개된 게 뭐였죠? 증발된 바닷물 쓰거나 아니면 직접 끓이거나 하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소금은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실상 in fact 사실 그 소금은 심지어 비유즈드 사용되었습니다. as 뭐로서 화폐로서 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즉, 세금을 낼때 소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에서는 병사들이 be paid, 월급을 줘요받아요. 바로 their wages. 그들의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받다니까 우리 수동태. BPP 구조. 이런 걸 우리말하고 한다. 수동태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게 아니라 받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방법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소금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비쌌어요. 사치품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심지어 화폐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소금으로 세금을 지불했고 로마에서는 병사들이 소금으로 월급의 일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지금은 구입하기 싸죠. 이제는 그렇게 예전만큼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은 여전히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식단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입니다. We can't live. 우리가 살수 없어 without. 그 소금 없이는 원래 여기 뒤에 있던 거죠. 여기 뒤에 있던 건데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금은 지금은 구입하기에 매우 쌉니다. 하지만 그 소금은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식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없어서는 우리가 살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